아버님을 생각하면, 오, 법 없이도 살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내 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오,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손을 쭉 뻗어주세요. 가운데. 네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아이고야. 자, 일단 뭐 앞전에 점사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아드님 때문에 속을 우리 아버님이 자식 때문에 뭐꼭 아들이라 표현은 안 할게요. 자식 때문에 속앓이한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뭐 올해 갑자기 미쳤어요. 작년에 갑자기 미쳤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집안의 더 우월. 심해지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래도 나로 내 자식이니까 기대를 걸고 나름대로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지금은 부딪치셔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잔소리를 해서 저거를 다 나이 먹은 것 같다 끌어안쳐 놓을 수도 없고 포기를 하기엔 그래도 내가 눈 감기 전에 저거 지 구실이나 할수 있을까 지 밥벌이나 할수 있을까 옆에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남들한테 저러다 진짜 미치광이가 돼갖고 저러다가 잘못하면 경찰서 아니면은 그죠? 아니면 정신병원 아니면 어? 밥 미쳐도 멀쩡했다가 술만 미안해 술,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술만 먹고 술만 처먹으면 지랄이에요. 응? 솔직히 그거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먹고 어떤 뭐 이렇게 무슨 뭐 모임에서 먹고 이래서 술을 먹고 많이 먹어요. 이거와는 차원이 틀려요. 응? 차원이 틀려요. 자기 괴로움에 자기 고통에 자기가 뭐가 안 되고 자기가 이러니까 의지력에 뭐에 할까 이렇게 먹다 보니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다 이 소린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한두에 두에 감행할수록 나날이 심해지고 달달이 심해지고 년년마다 심해지니 우리 아버지가 속이 아니다 이러고 들어오셨어. 그죠? 근데 정말 1%라도 10%라도 지푸라기라도 솔직히 잡을 수 있으면 애비인지라. 잡았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라도 도래도 닦아서 자식이 괜찮아진다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러고도 남아 내 몸도 안 좋지만 그러고도 싶어 정말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근데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 속내를 얘기도 안 하는 것뿐더러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꼴로 사는지 우리 집안 또 나를 보면 우리 아버님을 보면 이런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10대, 20대 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무난무난했던 팔자가 30대, 20대 후반 30대가 들어오면서 살짝살짝, 사람이 우울증이 오다 보면 깊어지면 병이 와요. 이분은 자기의 어떤 이 외로움, 자기의 어떤 되지 않은 그걸로 그냥 이걸로 위로를 받고 산 거야. 우리는 열심히 일하자, 이러자 가는데. 근데 이분이요, 신은 받지 않아도 돼요. 신은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신이 왔다, 그래도 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신의 가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좀, 어떤 인간의 의지력, 인간들과 소통이 안 되고,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차단이 돼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망상증, 자기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피해보상증, 그리고 탓,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냥 술만 먹고 조용히 자면 된다니까. 응? 더더 심해지면 이제 이 아드님이 이게 자식이 점점 심해지면 막을 수가 없는 머리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중독은 중독인데 뭐라고 설명해도 폭력이라 그래 설명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까지도 갈수 있는 이 우려가 충분히 있는 자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걱정하는 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 그래 네가 그렇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집안의 걱정이 돼버리기 시작했고 주위에 걱정이 되고 불안불안한 하루하루 이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다는 건 하다못해 이분을 위해서 어떤 제정신이 되라고 기도 발언 하다못해 하다못해 푸닥거리 우리들이 얘기하는 살뭐 이것저것 다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나마 반절, 지금의 반절이요. 그나마 반절로 해서 이분이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애군이 어떤 귀가 그 사이, 약해졌을 때그 사이를 들어온 게 아니라 주인이 되기 전에, 정신이 주인,
일을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또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거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죠? 어차피 저질러 놓은 적과 어차피 어디 가서 욕도 할수 없어요. 어디 갔다 말도 할수 없어요. 그죠? 내 아들 헛, 내 자식 헛 뜯을 수도 없어요. 얼굴이 침뱉기라 말도 예. 못하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님이 살아온 거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전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도 내가 살아있어서 할수 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내가 또 바르게 살아가고 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할도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인생에 뭔 죄를 졌는지, 우리 집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귀신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조상이 들어왔는지,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야. 하도 심하니까. 오래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루, 한두에 뭐 두세 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쪽으로도 따지면, 뭐, 어떤 조상 때문에? 뭐 때문은 아니고, 여기에서 친가에서 내려오는 안동 김씨. 친가에서 내려오는 예의의 증조부류, 본인의 할아버지, 그 우리 아버님의 할아버지, 그 위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 뭐 우리가 미추광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 줄력이 좀 있어요. 아버지가 다 모르고, 다 모르더라도, 거기에서 미추광이랑 다른 게 아니라, 화병. 화병. 화병으로 돌아가셨든, 억울하게 돌아가셨든, 그 역량이 여기 막 고조 5대 7대는 아니고요. 제가 볼땐 여기 증조에, 여기 고조에, 그 증조에서의 도는 형제일신이 됐다는 본인의 어떤 할아버지들이, 그 형제일신인데, 거기에서 들어, 외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조상을, 본인,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어떤 조상에 대해서도 되게 예의가 있으시냐 분이에요. 어? 막 무시하고, 막, 나만 잘 살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응? 근데 여기가, 오다 말다 끊어진 공줄들이 있어서. 끊어진 공줄들. 그거가 있어서 이 사람이 가뜩이나 위기인데 이것까지 덮어 씌웠다 이 소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분이 다 고쳐지지 못해요. 자, 인간의 노력도 돼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거기에 신의 감을, 조상의 감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살, 지금의 애군 이런 거를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기운. 왜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기운, 어떤 뭐, 파이팅, 이런 걸로 널 없어지게 만들든, 사그라들게 만들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꾸만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 내가 자꾸 의욕이 들어오게 만들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 고통에서, 그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 힘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살리고 싶으세요? 살려야죠. 하나의, 아, 자식이? 둘이에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자식이. 첫째예요. 첫째. 우리 요 분이 첫째죠? 집안에 우환이고 근심인데, 뭐, 어디 장애는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기운적으로 와있지. 어디 뭐 손가락 하나 부러지 이런 장애는 아닙니다. 근데, 첫째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왜, 뭐 옛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 상태를 냅두면, 어떤 귀신이든, 어떤 귀든, 어떤 마음이든 계속 이렇게 가요. 뭔 방법이라도 무당들한테 쓰시겠어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100% 이건 없어요. 너무 오래 묵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까 그랬죠. 1%라도, 1%는 더 되겠죠. 1%라도, 10%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인간이 조금 노력하면 20%가 되는 겁니다. 술을 온전하게 한순간에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막 드라마틱하게 한달 있다, 두달 있다, 석달 있다, 6개월 있다 확 이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할수 있는 그 기회, 그거를 끊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아버지랑 합수를 붙여서 내 얘기가 잔소리가 아니라 내 얘기가 조금은,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뒷모습을 보니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자기도 이러지 말아야지 할 거야. 맨정신일 때는 괜찮은 아들이에요. 응? 그러면서 자기도 자꾸 자기를 스스로를 닦으려고. 이런 기회, 이런 기운, 이런 어떤 그, 뭐, 꺼리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운이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고. 그런 복을 심어줘요, 안 좋은 건 걷고. 이 사람은 쉽게 설명하면 무당이 되질 않는데 일반으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정신병원을 놓고
내 자식을 감방에 놓고 사고가 터지고 그럴 바에는 그것도 미리미리 막아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하늘에 바라시고 조상에 바라셨으면 그래도 10%라고 설명을 할게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프로는 없어요. 그게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 이 자손의 안녕을 기원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안 하고 여태까지 몰랐던 뭐가 됐든 손을 놓고 조금이라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 돼요. 또 이 자손의 이 안 좋은 걸 애군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안 좋은 거니까 애군이겠죠. 그걸 빨아들이고 그걸 정화시키기까지 어떤 이걸 맞는 무당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반년 살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보면. 그죠? 근데 자기 모습이라도 자기 하다못해 밥벌이라도 그리고 네가 정상으로만 조금만 돌아오기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가 느껴지니까 그죠? 저대로 냅뒀다가 진짜 무슨 사단이 났지 않으면 진짜 어디 누구가 이럴까? 내가 앞으로 살 날보다는 그죠? 또 힘이 있을 날보다는 점점 세월은 겪는데 그렇죠. 그럼 60이고 50이고 그럴 텐데 우리 자손도 그죠? 그래서 이 자손은 늦었기는 하지만 살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기원하고 가셔야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초능력,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손한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분명히 인간이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 기운이. 그러니 이 무당한테 바라라는 게 아니라 본인 조상한테 바라세요. 내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내 선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라면 이대로라면 대도 끊기고 이대로라면 이 지붕이라고 하죠. 장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허물어져서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우리가 죽고 나면 뭐 흔적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소서.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죠? 대를 잇고 손자를 낳고 뭐 이런 것도 안 바랍니다. 솔직히. 그냥 우리 아이가 괜찮은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자기네 인간의 마음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그러들고 저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게 오래 먹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참아도 주고 격려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뒤에서 가슴 아래 하면서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저는 신에게 조상한테 바라니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만 조금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마지막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예요? 네. 궁금하신 거. 아들 때문에 오셨는데 뭐를. 그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고른 조상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좀 애군이 아니라 복이 와야 되는데 그 복이 안 오고 자꾸 병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고 그렇죠. 자꾸 힘이 드는 인생 저러다 인생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 그 기회 때문에 네. 아파트를 제가 그 저기 생활하면서 그 아파트를 하나 그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세를 끼고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입자를 지가 내보내고 자기가 딴 데서 전세 살다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럼, 예. 죽을 자리 보고 우리가 그러죠. 터도 잘 들어가야 되고 그 계기 때 하필 그때 예. 우리가 그래요. 올해 이동수 가운데 이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근데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정의 예. 분란이 일고 거기 터에 저희도 여기에 터가 들어와서 터 합수를 받듯이 터 들어가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미쳐나가고 부부가 헤어지게 되고 돈이 나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도 나오진 않고요.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래도 막 30년 이렇게 묵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막 20년 이렇게 묵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 때는 이 아파트를 내놔서요. 걔 때문에 왜냐면은 걔가 지가 그 비트코인에 얻어맞고 또 피싱에 당해가지고 맞아요. 2억 이상 한 3억 가까이 이제 빚을 줬어요. 신용카드로 막 네. 긁어맞아가지고 그래가 지는 또 지 능력으로 그걸 또 대출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제가 기업 대출로 제가 부동산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아파트 그 기업 대출 받아가지고 줬는데 이자가 뭐 장난 아니죠 현재 5억이 빚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쪼여가지고 조마형으로 뒀다.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 쪼여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내놨는데 과연 언제 팔릴지 그 팔리는 건 이 자손의 기운이 좋아졌을 때 팔려요.
그러니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살리라 그랬죠. 이대로 냅두다가는 이 사람이 내 목숨 끊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목숨 끊고 싶어 끊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운영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빚을 지니까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게 아니라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고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죠. 죄송해요. 알콜도 알콜인데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들어와 있는 게 내가 이렇게 미쳐버렸다고. 네, 그렇죠. 근데 좋아지는 일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첩첩산중이고 그래도 부모가 있는데 내가 죄스럽기가 그저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멀쩡할 때. 근데 자꾸 왜 도박쟁이들이 왜 도박을 못 끊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못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이렇게 있다가 후들거리고 좀 휘청거리면 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상이 다 좋은 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자꾸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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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을 만들게 만듭니다. 네. 지금 그 상태예요. 그래서 다 풀어놓고 나면 그 매매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숨을 쉬겠죠. 조금 뭔가 해결하겠죠. 물론 잃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돈 잃은 거는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대로 내가 아 이것밖에 안 됐고 막 이랬고 이거 어떡하나 그냥 극단적인 선택 안 한 게 왜 돈이 물론 뭐 10억, 20억, 100억이면야 저희도 학을 뜨겠지만 돈으로 인생을, 인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만 풀어주십시오. 네. 아시겠죠? 방송 끄고 얘기할게요.